그래서 성모 복하 1회사 하기로 했고요. 보자. 계속 꺼졌다 켰다 해? 이제 켜져 있어? 안 켜져 있어? 자, 이래서. 그래서 먼저 읽고 뜻부터 먼저 해볼까요? 이 친구는 어떻게 읽고? 레몬. 뜻은 레몬이죠. 레몬. 레몬. 자, 그다음 녀석. 얘는? 키드. 뜻은? 어린이. 어린이, 아이, 이런 뜻이죠. kid. 캣. 다음. 얘는 어디에다 하나 읽는 방법은? 제어. jar. 조금 다른 것 같은데?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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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은? 하나. 항아리죠. A가 무슨 소리 했어요? 그러면 jar인가? jar. 절가 아니고 좌라니까 좌. jar. 그럼 A가 무슨 소리 했어요? A가 O. 어 소리 했어요? 이상한데? J는 G 됐고 A는 O 됐고 R은 R 그러면 절인데 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가 아니잖아. 잘 들어봐. jar. 철.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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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이 아니고 jar이다, jar. 에이. jar. 그럼 A가 무슨 소리네요? 에이. 아, A가 A 소리네요? 그러면 jr야, jr? 아니요. 저 에이. 에. jar. jar이다, jar. 에이. 에이. A 소리 난다고? 그러면 여기에 A가 들어가면 jr인데, jr? 맞는 것 같은데? jar. jr로 들려, 이게 jr로? jar. 뭐로 들리는데? 쩔. jar로 들려요? jar?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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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 jar, jar 이러잖아. 그럼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소리네요. jar이요, jar? jar? jar. jar? jar. jar이다, jar. 그럼 A가 무슨 소리 내요? 근데 A가 어? 오잖아. 아니, jar 소리 나잖아, jar. 이렇게 안 들려요, jar?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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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jar. 아니, jar로는, 선생님 아무리 들어도 jar로는 안 들리는데.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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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 소리 아니야, 안만 들어도? 쫄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아, jar로 들려요,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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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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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 jar, jar 이러지 않아요? jar? jar. 선생님 귀가 이상한 건가? 민주는 뭐 jar로 들려? jar로 들려? 응.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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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로 들리잖아. 안 그런가요? jar. jar. r로는 안 만들어도 안 들리는데. r로 들리는데.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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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가 그럼 무슨 소리네요? 아. 억지로 하는 것 같은데?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가 뭐예요? A, 에, 아, 어. 중에서 무슨 소리? 아 소리 되죠. 접촉불량이 아니고. 선생님이 끝나고 나서 지금 일단 할수 있죠? 자, A가 아된 거예요. 안 만들어도 쫄로는 안 들려요. 쫄로 들리지.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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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쫄로 들리나?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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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 쫄. 이러다가 A가 아된거 아닙니까? 억지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 뭐 다들 R로 들리는 것 같은데? jar 쫄. 쫄이래, 쫄. j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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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r.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되나요? leaf
leaf 뜻은 나뭇잎이죠. leaf. 여기서 ea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ea는 이나 에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됐어요? e가 됐죠. leaf. leaf. 오케이. 그다음 jam. jam. 오케이. 그럼 a 아 뜻은 뭐예요? 잼은 잼이죠 뭐. 네, 여기서 a는 무슨 소리 했어요? a는 에. 에 뭐 중에서? a 에 아 어. a 에 아 어 중에서 에 소리가 됐죠. 그래서 jam 됐고요. jam. 오케이. 그다음 원래는 lake. lake. 조금 이번에는 a가 무슨 소리 냈어요? 에 이. 뭐는 거? 에 이가 아니고 a. a. 그렇게 따로따로 소리 내지 않습니다. 한 번에 소리 내야 돼요. a. hey. lake. a가 a 소리 내는 이유가 있죠. 여기에 있는 소리 안 나는 이 뜻은 아이고야 뜻은 lake. 아, 뜻은 연못. 연못하고 좀 다른데, 연못은 pond고요. 강가? 강가, river? 강? 강은 river인데요, river. 아, lake. 아. lake. lake가 물 웅덩이. 웅덩이는 puddle이고요. lake? lake는 pond보다 좀 더 큰데? lake. 어? 바다? 바다는 sea. 그건 펀드보다 너무 커졌고요. 펀드는 연못이고요. 강가. 강가. 강은 river라니까. 강가는 riverbank고요. 연못. 연못보다 조금 더 커 키워봐. 연못보다 흔히 강가. 시냇가. 아 호수. 있습니까? 아하. 오케이. 호수하고 강은 뭐가 달라요? 호수하고 강은 똑같은 거예요. 그냥 물이 있으니까. 네. 물이 있으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호수가 아 맞나? 호수하고 강은 가장 큰 차이점이 물이 흐르느냐 흐르지 않느냐의 차이죠. 어디에 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연못. 아 연못 물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호수. 호수 물이 막 흘러가는 거요? 아. 리버에 물이 흘러가죠. 리버가 뭔데? 리버가. 강. 그래, 강물은 흘러가죠. 레이크는 안 흐르죠. 가만히 고여 있잖아요. 그러면 레이크하고 펀드의 차이점하고 공통점은 뭔가요? 펀드요. 펀드가 연못이라 했죠? 차이점이요? 어. 펀드는. 같은 점 먼저 물었는데. 같은 점이요? 어디 있어요? 물이 있다 또 흐르지 않는다 고여 있다 또 자 그럼 차이점은 크기가 다르겠죠 어디가 커요 레이크 아 크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계속해서 라이온 뜻은 사자 오케이 아이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이 그럼 오는 오, L은 어, L은 E가 아 될 수 있나? E, L 안 되네. 여기 E가 어디 있어? 라이온인데 E용이 되지 않나? 나는 N을 지금 묻고 있어. N은 근데 그래서 리온이에요, 얘가? 아니야? 라 I E 이꼬가 무슨 소리일까? 이꼬가 아이린다. 얘는 라이언인데 분명히 소리가 라이언인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 해봤더니 리온이 돼버렸는데 그럼 어디서 잘못됐을까? 성모야 아이 아이가 뭐 어쨌는데 아이가 아이 그래 아이가 아이 소리 했잖아 어? 이가 아니고 그러니까 라이 그리고 얘는 오가 아니고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어 한 단어 속에 A, E, I, O, U 중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들어있을 때
얘들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 A, E, I, O, U의 공통점이. 아, 공통점이야? 안 보였어. 오케이. A, E, I, O, U의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 아, 여러 개 있어. 소리가 여러 개 있다. 또? 또 복잡하다. 복잡하다. 전부 힘 빠지면 무슨 소리네? 어, 소리네. 저 얘들 전부 모음이야, 영어에. 어, 자음 모음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워서 알죠? 얘들 영어의 모음인데 소리가 여러 개 있다는 공통점도 있고 최소한 세 개는 갖고 있지. 그 다음에 전부 힘 빠지면 전부 무슨 소리 된다? 뭐 어 소리를 내는데 영어는 한 글자에 이 모음이 많으면 한 번만 힘센 소리를 내. 힘센 소리의 종류는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대표 소리가 있어.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는 뭐야? A, 에, 아, A, 에, 아, 어. E는 E, 에, 어. I는 I, E, 어. O는 O, 오, 아, 어. 그 다음에 U는? U, 어. U, 어.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여기에 있는 소리들은 힘센 소리야. 첫 번째 대표 소리, 두 번째 대표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1번, 대표 소리 2번, 내 이름을 불러줘, 대표 소리.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힘 빠진 소리야.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많이 있으면 한 번은 이 소리를 내. 근데 나머지 한 번은 다 힘이 빠져서 이 소리를 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O가 그래서 어 되는 거야. I가 I라고 힘센 소리 냈잖아. 그러니까 O는 힘 빠져서 어. 라이온이 아니고 라이언.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애들이 다 어 소리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해? 아 이게 내가 분명히 라이언이라고 소리했는데 이 어 소리가 어떤 글자로부터 온 건지가 어렵잖아. 그렇죠? 소리는 낼 줄 아는데 그걸 거꾸로 아, 사자를 영어로 써봐 이러면 소리는 라이언인데 그건 라이까지 썼다 치자. 그럼 이 어가 도대체 얘한테서 온 건지 어? 얘한테서 온 건지, 얘한테서 온 건지, 얘한테서 온 건지, 얘한테서 온 건지 막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했냐? 얘를 읽으라 그러면 lion이라고 읽고, 쓰라 그러면 lion이라고 읽었어. 아니,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썼단 말이야. 왜 lion을 lion이라고 생각하면서 썼을까? 헷갈리지 않으라고. 오 소리 나는 건 내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라고 생각하는 거야. 오 소리 내는 건 오다. 알겠습니까? 네. 뜻은 사자죠. 알겠습니까? Lion. 오케이. 그 다음에는 kite. kite죠. kite. 뜻은 연. 연이죠. 그니까 그럼 아이가 뭐 중에서 무슨 소리 했어요? I, E, O 중에서 E. 그러면 K는 I. 아이가 E 되면 키트게. 아주 E가 엄청 깜짝거려가지고 E를 못 봤어. 아, 알겠습니다. 얘는 jet. jet. 그럼 이가 뭐 됐어요? 에. 에 됐죠. 뭐 중에서? 이, 에, 어. 중에서 jet. 뜻은 jet 비행기를 얘기하죠. jet. jet. 오케이. 그다음에 얘는 어, 얘는 key. key. 뜻은 key. 열쇠. 키. 키는 외래어고요. 열쇠라는 우리말이 있죠.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아까 EA는 뭐나 뭐가 됐어요? E나 E가 되죠. 이렇게 글자 둘이 모여서 소리 하나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EY가 그거야. EY가 모여서 뭐가 될 수 있다? 이게 다 합쳐서 무슨 소리 냈어? 키 소리 냈잖아. 그렇죠. EY가 E 소리 내는 거죠. 잠깐만요. 선생님 좀 중요한 전화를 와서 좀 받을게요. 예, 여보세요. 우리 하나밖에 없어. 착한 애들이요. 점프.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킹. 그렇죠. 뜻은 왕. K는 I는 ING가 응 소리만. ING가 응 소리 난다고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요. 아, I, E. 그래서 I가 무슨 소리 냈어? E. E.
NG가 뭐 된다 했어? 아, O가 돼요? 응이 된다고 된 것 같은데? 응? NG가 응이 된다고요? 오케이. 이제 지금쯤 한 여섯 번 얘기했는데, 그치? 네. NG가 응 된다고 이제 여섯 번째 얘기한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거 다섯 번까지 가르쳐 준다 그랬어. 진짜요? NG가 응이야. 다음번에 모르면 딱밤이야. 오케이. 뜻은? 킹.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험 치고 펜 하세요. 2시 18분입니다. 네.